아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분 40초부터 방송 시작된 이유는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 아껴드리고자, 어차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 바쁜 시간을 보호해드리고자 제가 1분 40초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버스왕 김민우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조심스럽게. 어때요? 평캔 쥐리죠? 누가? 아! 와! 와! 내가 모르고 있었네! 저 사람이 나한테 저거 해줘서 이렇게 빨랐구나! 망설임은 없다. 리븐이라 이렇게 빨랐구나! 서포터가 리븐이라서. 근데 리븐 서포터 좋습니까? 이럴 땐 카정을 가세요. 이게 레드였다면 카정을 무조건 갔을 텐데, 레드가 아니고 블루기 때문에 카정을 못 갑니다. 누구죠? 자르반이죠? 그러면 카정 안 오겠네요. 저기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건. 좋습니다. 더블 하나 올려주고요. 그리고 마무리하고. 아, 자르반이 첫 번째 갱을 어디로 갈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니달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창을 열어서 이걸 썼나 안 썼나 봅니다. 안 썼네요. 그렇다는 것은 미드라인으로 찔러도 충분히 미드 갱이 성립이 된다는 건데, 지금 미드를 찌르면 미드가 라인에 밀렸기 때문에 미드를 밀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르반이 아마 지금 이걸 먹고 있을 거예요. 그럼 자르반을 한번 갱을 해봅시다. 자르반 같은 경우에는 자르반의 에어본만 피하면 제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각이 나오기 때문에 자르반의 에어본을 피하고 자르반을 한번 상향해 보겠습니다. 자르반이 여기에 없다는 것은 당연히 늑대 쪽에 있다는 거죠. 늑대 쪽에 있다는 가야? 것은 자르반이 늑대 쪽에 없네요. 집에 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늑대를 먹고 나서 다시 한번 머리를 굴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탑라인이 매우 밀린 상태고, 탑에 있는 티모가 와드가 있는데 와드를 사용을 했지만 와드를 사용 안 한 건가? 어쨌든 간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갱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기에 부시에 자르반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부시에 자르반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자 예상을 했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자 빠져주고 티모 따라가서 자 빠져주고요. W로 느려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딜 넣어주시고, 자 이것도 하나 먹고 갑니다. 좋습니다. 나이스입니다. 마지막까지 큐를 아낀 게 매우 주요한 뉴요타로 작용을 했죠. 나이스입니다. 긴장하지 마시오. 왜 방어를 늦게 타줍니까? 딜교환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간당간당한 피가 돼야, 트린다미어가 간당간당한 피가 돼야 그래야 낚시가 성공하기 때문에, 자르반 같은 경우 처음에 에어본을 빠르게 쓰게 되면 에어본이 두 번 돌아오지 않을 타이밍에 제가 완벽하게 적 팀 한 명의 딜러를 암살을 하고 그것으로 충분히 탑이 이득을 보게 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해물 리신 장인님 고맙습니다. 왜 말투가 바뀌었냐고? 저는 리신을 잡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초반 8분까지요. 지피 찍으면 백전백승. 자 조금만 기다리세요. 5레벨 찍고 바로 갱 갑니다. 바루스가 지금 어떤 타이밍 돕니다. 이거 바텀 가면 바루스를 베인이 노릴 거기 때문에 이거 이게 와딩이 없는 게 틀림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면 베인을 충분히 잡을 수가 있는 각이 나오죠. 뒤로 돌아가면 충분히 베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게 되면 레드가 끝나기 때문에 레드가 끝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잡습니다. 베인을. 자 베인이 4레벨인데요. 베인을 일단은 큐를 마치지 마세요. 그리고 격공을 당합니다. 이때가 중요한데 이러면 베인이 이제 무리를 하게 돼있어요. 때가 중요한데 이러면 이제 자르반을 일로 불렀기 때문에 이건 자르반의 동선 낭비를 이야기하고, 어차피 못 잡는 베인보다 자르반의 동선 낭비를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제 동선이 낭비된 것을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으신 거죠. 좋습니다. 나이스입니다. 1177원을 모았고 이거는 1350원을 모으면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도마뱀을 사기 위해서죠. 해야 할 일을. 자 이런 식으로. 자 도마뱀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이 얼마죠? 도마뱀이 1700원. 1700원이 500원을 더 모아야 되는데 지금 500원을 더 모을 수 있겠습니까? 500원을 더 못 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키를 하나 더 먹을 수 있지 않으면 집에 가야 됩니다. 요거 먹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타로 완벽하게 제거해줍니다. 내가 해결해. 새벽에 지원님 고맙습니다. 포션 먹어요. 포션을 지금 먹을 필요가 없죠. 집에 가서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냥꾼의 마체테를 요걸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안하고 기동력의 장화부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6레벨이 제가 타이밍이 빠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갱이죠. 아리 그리고 바텀 라인에 리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티모 탑 라인이 티모이기 때문에 트린담 효과가 딜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딜을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유틸성을 올리는 것이 훨씬 더 승률에 도움이 되죠. 자, 완벽하게 이걸 주고 좋습니다. 6레벨 찍었고요. 자, 바텀은 바로 내려갑니다. 니달리가 지금 방금 노린 거 봤죠? 니달리가 노렸으니까 일로 니달리가 내려올 수 있어요. 여기다 와딩하고 바로 밑으로 빠져줍니다. 넓히시오. 자, 와딩하고 빠져줍니다. 그리고 지금 자르반이 바텀에 있었다는 건, 자, 찾으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오? 자, 이런 식으로 아슬아슬하게 피해줍니다. 아슬아슬하게 피해야 진정으로 스릴을 즐기는 딜러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피해주고요. 자, Q도 피해줍니다. 이러면 전멸을 뺐죠. Q를 맞춰줍니다. 나이스입니다. 아리게 빼라고 핑을 찍어줍니다. 지금 니달리 미드 가는 중. 해야 할 일을 할 뻔. 자, 제가 한번 가주겠습니다. 방금 전에 메오기 성공을 했다면 제가 니달리를 잡고 자르반의 블루까지도 카정이 가능했지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레드를 챙기겠습니다. 계속 머리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머리는 공부할 때만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글러를 할 때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글러 같은 경우에는 IQ 120 이하인 분들에게 비추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자, 이거는 트린다미어에게 양보합니다. 트린다미어가 매우 착하네요. 절 도와줬네요. 트린다미어에게 은혜를 갚아야겠죠. 이 다음 갱은 트린다미어에게 갑니다. 아니, 이런 사사로운 정에 끌려서는 안 되죠. 정령석을 갑니다. 동요하지 마시오. 갑시다. 지금 레벨이 6인데 피를 다 안 채고 나왔어요. 이렇게 안 채고 나온다는 건 나는 아직 완벽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완벽함을 찾으러 정글로 다시 모험을 떠나겠습니다. 이 모험은 저를 더욱더 견고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겠죠. 조심스럽게. 새 걸 먹어주고 피도 채워줍니다. 자, 베인을 죽일 수 있는지 각을 봅니다. 자, 차고요. 빠져줍니다. 죽지 않아요. 전멸이 있기 때문이죠. 적에게 당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팀의 바루스와 리븐이 적 베인을 암살할 게 틀림없습니다. 나이스, 좋습니다. 이제 리븐이 베인을 잡겠죠. 2등입니다. 나이스. 여기다 쓰레쉬까지 잡는다면 확실한 이득인데요. 쓰레쉬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리븐에게 달려있습니다. 리븐님 힘내세요. 조심스럽게. 자, 적이 학살 중입니다. 이번 싸움은 어떻게 된거죠? 리븐이 죽었네요. 아, 쓰레쉬 같은 경우에는 품 안에 죄송합니다. 손해군요. 자,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쉽네요. 제가 조금만 빨리 갔다면 제가 맞아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지피 찍으면 백전백승. 약간 좀 견우와 직녀 같지 않았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줄리엣이 죽었네. 다른 여자 만나야지. 어쩔 수 없는 애석한 일. 적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 이 정도 파워구나. 아리님 이거 잘 보세요. 이 정도 파워입니다. 지금 보시고 깨우쳐야 합니다. 아리님 좋았어. 감각을 넓히시오. 형 이번 판도 무난하게 질 것 같아. 아닙니다. 이번 판 지금 바텀이 간당간당한데 제가 이거 타이밍 좋게 들어가면 충분히 바텀 두 명 따고 그 다음에 용까지 먹는 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더 집중해야 돼요. 자, 집중을 해봅시다. 어디로 가야 하오?
바루스가 없는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잡아봅시다. 자 턴을 잡겠죠. 오케이 이쪽으로 차주고. 자 이거는 타겟팅의 단일화를 얘기합니다.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빠져주세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빠져야 됩니다. 동요하지 마시오. 리신 네 리신 오지마라. 네 자 그러면 이제 바텀은 갱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제가 갈 수 있는 것은 미드와 그 다음에 탑. 이건 확률적으로 굉장한 이득이죠. 현기증 난 화신님 고맙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블루를 주고 다시 그럼 길을 떠나봅시다. 자 블루가 나왔네요. 블루를 이거 먹고 나서 줍시다. 자 이런식으로 많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리븐이 우리가 지금 바텀과 미드와 탑에서 승전보를 울린다면 충분히 절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거 재민롤님께서 별풍선 30개 선물. 재민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먹어. 블루 블루 빨리 와 빨리. 나 죽어. 빨리 와.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감각을 넓히시. 빨리 먹어.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커미쿤님 거미쿤님께서 중계방에서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쿠안 컹컹컹님 고맙습니다. 아 나이스. 틀린다면 지금 제가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건 지금 미드 니달리만 제가 어떻게 아리에게 킬을 준다면 충분히 승리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텀만 멘탈만 잡는다면 우리가 승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자 뒤에 바루스 바루스 뒤에 니달리가 있고 니달리가 저기 있다는 것은 여기에 블루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블루가 살아있다는 것은 제가 블루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차라리 블루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블루가 있다는 것이죠. 블루가 조금 이따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따 블루가 나오면 그때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르만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죠. 각 자체가 이제 블루가 나오고는 각이기 때문에 차르만이 이쪽으로 올 겁니다. 블루를 먹으러.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오케이 이제 니달리 잡으면 되겠죠. 자 적을 처치했습니다. 니쿤 어디로 가요? 거미쿤님께서 아 별풍선 4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미쿤님 감사합니다. 저 위에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안녕 자르반. 자르반이 운이 좋았군요. 이것을 천운이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자 이제 집에 가서 아니 집에 가기 전에 집에 가면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티모를 못 죽여도 티모의 버섯은 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나타납니다. 이때 바로 용사처럼 제가 나타나죠. 자 여기에 버섯이 있죠. 자 Q 맞춰놓고 좋습니다. W 써주면서 자 리신 레드 묻히고 레드 묻히고 자 이제 빠집니다. 여기서 W를 떠서 이 독에 죽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렇게요. 나이스입니다. 그리고 Q를 찍고 여기서 강타로 먹고 집으로 갑니다. 나이스입니다. 아 이제 집에 가서 도마뱀이 나오겠네요. 도마뱀을 산 뒤에 그 다음에 시야석을 준비하도록 하죠. 어디로 가야 하오? 갑시다. 형, Q를 왜 이렇게 못 맞추나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리신의 Q는 꼭 맞출 필요가 없어요. 리신의 Q를 일로 쓰게 되면 티모가 이쪽으로 빠지게 되죠. 그것은 0.2초의 찰나의 순간을 만들게 되고 그 순간이 바로 시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Q를 안 맞춰야 될 땐 안 맞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적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건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 틈을 만들죠. 그 틈을 노려서 갱을 성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리신입니다. 자, 지금 제가 가는 곳은 눈치를 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찾으고요. 적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변칙적인 무빙을 사용했는데 베인이 당하지 않았네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베인이 전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멸을 쓰고 베인의 전멸을 유도한 겁니다. 그 뒤로 빠져나가려고 한 것이었죠. 제가 여기서 전멸을 써서 벽에 박치기를 하면 만약에 제가 원래 머물렀던 다이아 1티어 같은 경우에는 베인이 같이 빠르게 전멸을 타서 용쪽으로 오고 저는 그 변칙적인 무빙을 노렸는데 그 무빙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인 같은 경우에는 빠른 분의 회전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것도 충분히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죠. 흐점나님께서 초콜릿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흐점나님 고맙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이스. 트위터 2S 3어시입니다. CS는 67개. CS가 굉장히 높네요. 자를 받으면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 되는데요. 뒤에 베인이 따라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나이스. 적을 처치했습니다. 갑시다. 자, 킬을 제가 먹습니다. 처치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먹어야 돼요. 제가 지금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이 킬을 먹고 우리 팀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용을 먹습니다. 나이스. 이쪽에 브로콜리가 오고 있거든요. 이 브로콜리를 잡아야 됩니다. 트린다미어 일로와. 트린다미어. 오케이. 자, 이제 이거 살려야 되죠. 나이스. 잡았네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차주고 따라가서 이제 쿨을 맞추면 잡겠죠. 오케이, 빠져줍니다. 난 속죄할 것이오. 블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안 먹는 게 낫겠죠? 니달리가 블루를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블루의 와딩만. 아, 와딩도 없네요. 아, 상당히 지금 난해한 상황입니다. 블루를 제가 먹어야 되는 상황 같은데. 해물 눈갱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 좋았어. 자, 마나가 없죠. 마나가 없으면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동요하지 마시오. 자, 일부러 끌려요. 오케이. 나이스입니다. 자, 이제 궁으로 잡으면 되죠. 2를 써주고요. 늘어지갑니다. 자르바님 저한테 궁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빠져야 됩니다. 자, 버거킹 나왔고요. 나이스, 버거킹을 뺐네요. 아리가 궁을 썼고, 그리고 딜을 넣고 있습니다. 뒤에 서포팅을 해줘야죠. 물약을 일단 하나 먹습니다. 그리고 궁극기가 나와야 저는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 활동 시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일로 블루로 와. 블루를 가야. 먹어. 집으로 가서 아이템을 좀 더 구비하고 오도록 하죠. 지금 제가 변칙적인 무빙을 못한 이유는 바로 이 씨앗석 때문입니다. 씨앗석이 있었다면 충분히 변칙적인 무빙으로 적을 농락하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해야 할 일은 할 뻔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일단은 시야석을 사주고 이런 저는 네목 네벌의 목숨과 4번의 상급 토템까지 5벌의 목숨을 여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섯 목숨이고 아군이 당했어. 여섯 목숨이라면 저는 절대 죽지 않는 불사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 목숨을 팀을 위해서 낭비를 합니다. 이것을 희생이라고 하죠. 평생 먹자니 고맙습니다. 미드를 지켜주겠네요. 이어 호수하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많이 강해졌군요. 변칙적인 무빙으로 빠져듭니다. 리븐이 오는데 자, 얘를 까줍니다. 자, 리븐에게 리븐이 혼선을 빚지 않게 쓰레쉬를 공격하라고 니달리를 까준 겁니다. 하지만 쓰레쉬가 람두인을 갔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 저의 패착이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오케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리븐이 죽었습니다. 자, 이거 피해야 됩니다. 두 번만 맞으면 죽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니달리의 창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이스.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빠져줍니다. 좋습니다. 트린다미어가 왔기 때문에 팀원 이미 죽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딜을 넣을 수 있는 적의 딜러 니달리만 죽여준다면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죠.
자, 빠져줍니다. 트린다미어가 앞장을 설 수 있게. 자, 이 틀을 맞춰주고. 오케이. 오케이. 했습니다. 나이스. 제가 이거 귀를 열어준 거죠. 이제 니달리와 바루스. 아, 바루스와 니달리. 그리고 트린다미어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싸움의 승자는 니달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호랑이와 사자가 최상승의 먹이사슬이 있다고 해도 그들이 죽는 것은 안, 그들이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먹이사슬을 바꿔볼 그것을 도전이로 갑니다. 도전합시다. 여기에 레드가 있습니다. 레드를 우리 편 바루스에게 양보하지 않고 제가 먹겠습니다. 지금 바루스가 많이 헤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헤매는 상황을 제가 레드를 먹음으로써 바루스를 밝혀주는 한 줄기 빛으로 떠오르겠습니다. 일단은 물약을 3개를 사야 돼요. 제가 지금 전투 지속딜이 좋기 때문에 물약을 3개를 사서 전투를 계속 오래 끌고 가서 제가 최소한 큐를 4번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전투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리시님, 도마뱀 팔고 탱탱 가지면 안되나요? 안됩니다. 바루스님이 지금 딜이 안나오기 때문에 제가 도마뱀을 안가면 베인을 죽일 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달리를 물게 되면 니달리를 죽일 딜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지금의 저는 저의 템트리는 완벽합니다. 도라에몽님 팬클럽하기 고맙습니다. 자, 자, 더 빠져줍니다. 전멸로 빠지죠. 트린다미어가 완벽하게 잡아내고. 자, 트린다미어 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자, 빠져줍니다. 나이스. 아, 아쉽네요. 추룸님께서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인이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맵리딩 통해서 알았어야 됐는데, 제 실책이 뭐냐면, 방금 팀으로 잡는 갱까지 좋았어요. 하지만, 와딩을 여기다가 하고 내려왔다면, 그 와딩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존력, 빠지지 않은 트린다면 죽었겠지만 이미 빠져있던 저는 허술한 선택을 하지 않고 완벽한 맵밀딩으로서 살아날 수 있었겠죠. 도맨이다 끊어 꾸러님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네요. 갑시다. 왜 싸우는 거야? 제가 지금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고 싸워봤자 도움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됩니다. 저의 오른손에 당신의 오른손을 포개주세요. 우리는 팀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 팀은 나에게 욕을 할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는 팀 내에서 팀에게 믿음을 못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채팅창으로 손을 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중해야 합니다. 쓰레쉬가 웃네요. 입을 찢어버리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이거 혹시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모두 다 모인다면 베인이 큐를 맞아서 제가 들어가서 베인을 까주는 그런 형상이 나와야 돼요. 베인을 까면서 그 베인의 까는 교차 지점에 니달리까지 있어서 니달리까지 에어분을 시킨다면 그거보다 좋은 리신의 궁은 없겠죠. 그 궁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어. 자, 여기서 니달리를 맞추는 이런 타점이야말로 제가 당구를 200 정도 치기 때문에 그 타점이 잘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악의 무리 속에서도 정확히 적의 중추 세력인 니달리와 그리고 베인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큰일입니다. 트린다미어가 지금 백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탈을 하나씩 교환을 했네요. 근데 저희가 지금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까지만 밀린다면 저희의 이득이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나이스. 난 속죄할 것이오. 아, 효근 정력왕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팬클럽 가입을. 정력왕님 감사합니다. 님을 본받아 정력적인 플레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시다. 자, 방금 바루스의 궁이 맞았다면 니달리 죽은 목숨인데 그게 좀 아쉽네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니달리 창을 피하고 니달리가 창을 쏘는 순간 제가 니달리의 약점인 허파를 공격을 하겠습니다.
두둠칫 두둠칫님께서 백동산 50개 선물 여기서가 중요하다. 여기서 빠져주고 더블리 걸어주면서 이 걸어줘 여기서 차주면서 트린다미어에게 니들이 양보하고 나이스 잘하고 있다. 여기서 피크를 맞추면서 오케이 무빙 나이스 이거지 나이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타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두둠칫님 감사합니다. 아 효근 정령아님 팬클럽 가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효근님 같은 경우에도 준시스템 홍보를 맡아주시는 홍보왕이신데 아 이거 효근님 팬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2차 탑타워를 또 밀도록 하죠. 여기서 이득을 많이 받네요.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들을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싸우지 않으면 역전의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판인데도 본인이 못 이긴다는 판단하에 게임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게임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합니다. 용하지 마시오. 자 집으로 가죠. 용이나 먹어요. 용 있잖아요. 자 이거는 내가 아리를 살려야 돼. 됐어 여기서 이제 집에 갑시다. 위험해요. 도망가야 됩니다. 보세요 넓히시오. 이게 바로 선견지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해물파전 정령님 팬클럽 아이 고맙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하오. 지금 아닙니다. 8초를 더 세세요. 8 저의 죽음으로써 우리 팀이 경각심을 갖게 됐죠. 만약에 다섯 명이 다 살아계셨다면 이 바론의 구렁텅이 속에 모두 다 들어가서 아마도 4명 내지 5명이 죽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저 혼자 죽었기 때문에 우리 팀 정글러가 없어. 정글러가 없다는 것은 바론을 스틸할 확률이 10% 미만 그렇다는 것은 바론을 먹지 말자 라는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은 정확히 주요하게 들어갔죠. 나이스입니다. 자 여기서 트린다미어가 베인을 잡는다면 아 아쉽습니다. 한 방만 더 때릴 수 있었다면 트린다미어가 베인을 잡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해물파전님 고맙습니다. 유명한님께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니달리가 굉장히 잘하네. 백전백승. 니달리가 이거 보통 많이 해본 니달리가 아닌데 나를 이 정도로 벼랑 끝까지 몰고 간단 말이야 니달리. 나의 리신을 코딱지 패티시님 고맙습니다. 개 2등님 고맙습니다. 개피라면 충분히 잡을 수 있죠. 13레벨 대 15레벨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티모가 아차했겠죠. 전에 빠지라고. 이것은 저를 걱정해주는 것이기에 자 바루스가 저를 싫어하는 줄 아시지만 바루스가 저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자 받아라. 여기서 전멸로 저 빠져나갑니다. 좋습니다. 방금 컨트롤은 매우 멋졌어요. 이것으로 니달리가 정리가 되겠군요. 자 분량 먹어주면서 니달리 힐이 엄청나네요. 힐량이 저희 와딩해주고요. 자 피해주고요. Q를 맞추면서 따라가줍니다. E 써주면서 오케이. 자 빠져주고 제가 맞아도 좋습니다. 네, W로 보호해줍니다. 집으로 갑니다. 나이스 자 이걸 빨리 먹어줍니다. 자 트린다미어가 들어갔는데 트린다미어가 궁이 있기 때문에 불사의 분노를 이용해서 한타를 하려는 속성 같아요. 제가 지금 맞춘게 티모죠. 티모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를 써주고 여기서 오케이 빠져주면 이거는 죽이고 죽어야 돼요. 어머나 세상에 방어막이 있다는 사실을 깜빡했군요. 다음부터는 이 방어막의 쿨타임까지도 계산하는 그런 리신이 되겠습니다. 아쉽네요. 이거를 죽고 제가 죽었어야 다음 타워가 안 밀리거든요. AD 딜러 한 명이 없다는 것은 제가 없다는 것보다 훨씬 더 적에게 빈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제 생각대로 안 됐습니다. 뭐라고? 실력이 그래 걱정하지마 잘할 수 있어. 나는 너가 응원만 해준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나를 응원해줘. 보고싶다 평강님 고맙습니다. 아 물 흐르던 그 길님 고맙습니다. 한별이 형 자식 날 죽여놓고 형이라고 부르다니. 해물파전 조루님 감사합니다. 아리님이 대파를 안갔나? 대파가 없구만. 그러면 존냐가 있단 것은 생존력을 그만큼 많이 치중을 했구만. 니달리 오케이 빠르게 가야 돼. 뭐야 왜 느려졌어?
누군가 나의 발을 묶고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야. 방금 뒤로 뺀 나의 선택이 나의 목숨을 살렸구나. 이것을 구사일생이라고 하지. 아, 토끼님께서, 나는 토끼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어디로 가? 해물 오빠 끝까지 지켜볼게요. 오빠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것이라고 믿어요. VICDORY 빅토리 라고 나는 토끼님께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너티 가님께서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에어컨 온! 됐어. 도저히 이거 못 봐주겠구만. 나의 플레이를 이대로는 안 되겠어. 해물 왕자님, 린 윤혜님 고맙습니다. 기다려 기다려. 조심해 조심해. 조심스럽게. 여기다 와딩하고 올게. 기다려. 여기다 와딩. 이런 곳에, 이런 곳이 중요하거든. 이런 곳에 스레쉬가 지금 이니시아가 들어온다면 스레쉬가 아이템 자체가 미카엘의 도가니탕에 승천의 부적 그리고 람두인까지. 와, 망령의 두건? 와, 이 사람 이거 이거 대출 받은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지? 서포터가? 나보다 더 좋네 템이. 보고싶다 평강님, 해물 포경님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하오? 어, 빨기님 고맙습니다. 여기 여기 와딩 와딩 이 와딩 와딩 여기 와딩 좋았어. 감각을 넓히시오. 바텀에 바텀에 차두반 쓰레쉬를 지금 녹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쓰레쉬를 무는 것은 가장 멍청한 짓이 참벼라. 지금 물어야 될 건 니달리가 존냐가 없어. 니달리 위 그리고 베인 둘 중에 한 명을 무조건 내가 물어줘야 된다. 티모를 물어도 괜찮겠구만. 하지만 티모를 무는데 티모의 유인에 빠져서는 안 돼. 왜냐면 티모 같은 경우에는 서사스로 유인을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캐릭이기 때문이야. 자, 틀을 써주고 그래서 란드임팩을 붙여주면서 나는 죽었지만 트린다미어가 베인을 죽게 할 수가 있겠지. 자, 트린다미어 궁을 쓰고 베인을 마무리해주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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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서 이 돌아와라 돌아와 이 제발 아 까비 아깝소. 아, 해물 조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만나 무덤님 제발 하늘이시여. 아, 바로스님 님은 죽었어요. 바로스님 님을 죽었습니다. 해물 빨기님께서 별풍선 한 개로 제 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요. 아, 빨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태블망을 가야 되나 지금? 어떤 템을 가야 되지? 태블망을 가야 되나? 란두인 갈걸 란두인? 해물 고추까매님께서 팬클럽 가입 별풍선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큰일이야. 리신 도마뱀 팔아요. 리신이 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편이 나에 대한 평가가 매우 저하되었군. 웃님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뒤에서 들어가야 되나? 우리가 5대5 한타를 한번 유도를 해야 되는데 5대5 한타를 지금 유도를 못하고 있어. 좋아서 여기서 까줘. 됐어. 자, 죽여라. 나이스. 자, 큐 맞추고 따라가서 전멸과 2 넣고 여기서 솔라리 쓰면서 W로 나이스. 여기서 와드 마지막으로 받고 죽어. 버섯을 봐야 되니까 트린다미어가 어떤 딜을 넣는지가 지금 한타에 승패를 좌우한다. 어, 팀은 어디 갔지? 개끌채. 아, 죽어. 연령. 아, 연령이 통했다. 깔. 죽어라. 저기 학살 중입니다. 아리가 갑니다. 다 개핀데요. 과연 아리는 아리님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들의 마음이죠. 자, 아리님이 궁을 쓰고 첫 번째 버섯을 섭취했습니다. 이것은 딜을 넣으면서도 힘을 내겠다는 아리의 의지죠. 나이스! 아리님께서 존냐를 썼고요. 존냐가 된 아리님은 이제 죽었습니다. 아리님! 당신! 멋집니다. 아리님에게 선물로 항복 찬성을 하고 서렌을 치도록 하죠. 패배. 궁일타에 버섯을 밟은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활력소를 주었습니다. 안마의 전이 고맙습니다. 야, 이거 완전 나의 비타민 같은 존재잖아, 아리.
기분이 매우 좋아졌어. 그래프를 보면 딜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리븐보다 탑라이너 리븐보다 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글러로서 충분한 기량을 선보인 게 아닌가 그런 좀 판단을 합니다. 중요한 건 KDA가 아니죠. 중요한 건 KDA가 아니죠.